투혼에 성공을 한 것 같죠? 예, 투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대부분의 선수들에게는 이 쓰리샷으로 공략을 하게 되는 긴 파5인데요. 네. 특히 전반에 두 개의 파5홀은 500m가 채 되지 않고 반대로 11번 홀과 15번 홀의 파5는 500m가 넘는, 특히 11번 홀이 가장 긴 홀이거든요. 네. 박현경 선수의 세 번째 샷. 현장에서 자막을 좀 잘못 줄 때도 있으니까 네, 핀 하이 좋습니다. 살짝 지나갔는데 좋은 버디 기회. 현장에서 자막을 좀 잘못 줄 때도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게 서드 샷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게요. 앞서 숙하리 선수의 샷이요. 네. 일단 지금 박현경 선수는 파5 11번 홀에서 좋은 버디 기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김민별 선수도 지금 3샷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숙하리 선수가 과연 김민별 선수보다 더 장타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별 선수도 가까이 좀 붙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좋은데요? 들어갈 뻔했습니다. 정말 아깝네요. 환한 미소와 함께 정교한 샷 감각을 보여주는 김민별입니다. 네, 74야드에서의 샷이었는데요. 정말 멋졌습니다.